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 뭐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 많은 얘기들을 이제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자면 바이든한테 답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도 금융위기 오고 경제위기 오고 망할 중국을 미국은 왜 대통령부터 온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이제 이 난리를 치냐는 그렇죠. 것이 거기 답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이 둔화의 길이냐 아니면 부상의 길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또 경제로 지금 눈에 띄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7개가 넘는 해외 주요 기관들이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5%대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G2 국가로서 2012년부터 부상한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031년 정도가 되면 아마 미국 GDP 규모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가정들이 속속 연구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이 마침내 팬데믹 사태의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마윈도 일본에서 2년 동안 직거래를 하다가 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이 알리바바를 6개 기업으로 분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LG 이 LED 공장도 방문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아마 시진핑 주석의 숨어있는 여러 가지 보관들이 하나씩 중국 경제의 부상을 위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들어봐야 되겠고 이 중국 그러면 사실 이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중국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게 전부 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라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W자 반등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밑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뭐 리오프닝만 하면 성장률이 바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를 서방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몸집이 무거우면 뛰기가 더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1사분기 통계들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제가 볼 때는 집단 면역의 후유증이다. 예. 그래서 12월에 이제 이걸 풀고 나서 중국은 또 이제 구정 때 1차로 이제 감염을 시키고 예. 이제 그 구정이 끝나고 난 다음번에 2차로 전체적으로 다 감염을 시키는 전 국민 감염을 통한 면역 조치 네. 이거를 실시를 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뭐 감염되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예. 쉬든지 뭘 했기 때문에 예. 그 효과가 예. 아마 2월 한 중순까지 예. 온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오프닝의 효과는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서 아마 그 효과는 5월에서 6월의 지표에서 아마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그널은 이제 PMI 지표를 보면 되는데 네. PMI가 3, 4, 5월 달 연속적으로 이제 이 플러스 50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석 달 뒤에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날이 따뜻해지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이제 많은 분들 방금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냥 뭐 효과가 나타날 걸로 하는데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갭을 두고 레그를 두고 이제 나타나는데 중국 경제의 GDP 총생산 중에서 국내 총생산 중에서 보통 한 63%가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공유경제라는 의미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63%가 공유 경제고 이 공유 경제 측면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3% 3개월 내지 4개월 뒤에 보여야지만 내수 시장이 본격으로 부활을 하고 이게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기업 이름을 보면요. 네. 중자 들어가는 기업은 전부 국유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기업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네. 중국은 중자 들어가는 이름은 절대 이제 국유 기업 빼놓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교수님 알고 계신 큰 회사들은 예. 회사 이름을 다 중자가 들어가요. 중국 뭐뭐뭐, 중국 뭐뭐뭐. 그래서 중국의 국유 기업 그룹이죠. 우리 같은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네. 이제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연간 그룹 전체 연간 매출액을 합해보면 네. 중국 GDP의 63%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 하청 기업에 재하청하는 민간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 포스코의 하청처럼 그렇게 되어 네. 있고 이 부가가치 전체로 보면은 이제 맨 윗단에 있는 국유 기업이 63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중국은 왜 이제 정부 입김이 그렇게 세냐. 그 국유 기업이라는 게 뭐 회장부터 다 정부가 임명을 하는 거니까. 네. 정부가 이 액션을 했을 때 국유기업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유기업의 액션이 중요하고 정부의 이제 총리의 한마디가 네. 바로 GDP 수치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네. 10년 만에 바뀌었는데 뭐 중국에서 농담을 하지만 지난번 총리는 리커창 총리인데 네. 새로운 총리는 가운데 있는 커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리창 총리인데 예. 중국말로 이제 커라는 게 1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적고 이제 재미있으라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새로운 총리는 1g이 모자라는 총리다. 우리가 말을 하면 2%가 부족한 뭐 이런 뜻이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예. 하는데 그래서 그게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는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간의 좀 비꼼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유기업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포츠 500대 기업에 보면 네. 이 미국, 중국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3년째인가 예. 포춘 500대 기업의 그 숫자를 보면 중국이 더 큰데 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90% 이상이 다 국유 기업이죠.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뭐 12월이고 1월부터 새로 이 그렇죠. 정부가 뭘 하지만 예. 중국은 3월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양회의 때 이제 정부 예산이나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렇군요. 총리도 정식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 3월 양회의 때예요. 예. 뭐 3월 그 초에 양회할 때 보면 개막식을 할 때는 그 리커창 총리가 네. 개막식에 보고를 하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전 세계 기자들하고 회견을 할 때 보면 새로운 이제 리창 총리가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새 정부의 스타트 라인은 이제 3월 중순부터다. 그래서 뭐 3월까지 수치는 리커창 총리의 영향력이고 3월 이후의 수치는 리창 총리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1월부터 12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9월부터 예, 뭐 8월까지 뭐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또 3월부터군요. 근데 저 중국에서 어떤 지표를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 지표를 말할 때 뭐 우리는 보통 5.2% 뭐 이렇게 약간 숫자를 5.5로 넣느냐, 5.1로 넣느냐 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중국은 뭐 5% 안팎, 좌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19, 예. 8 이렇게 할 때는 예. 목표를 10% 한다. 예. 딱 잘랐는데요. 6%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뭘 자꾸 갖다 붙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의 이제 좌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뭘 자꾸 갖다 붙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GDP 목표치에 예. 접두사 전미어가 자꾸 본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는 G2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 세계 경제와 같이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개방 경제의 고민이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뭐 정부가 정한 대로 이제 마음대로 수치를 맞출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대외 경제 변수가 이것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다가 보니까 네. 못을 받기보다는 이제 구간을 얘기해 주는 이제 그 현상이 이제 최근 한
8년 사이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뭐 대국의 본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폐쇄 사회에서 개방 사회로 나온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것이 GDP 목표에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보다가 뉴스를 헤드라인을 쭉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83%가 아주 좀 이렇게 비호감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저들이 이 경제방송을 하거나 정치방송을 할 때 가만히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결 국면 속에 한국의 포지셔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면 소장님께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시면서 또 대한민국 한 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시청자분들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년에 키가 10cm 자라다가 네. 중학교 들어오니까 8cm 자라고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네. 이제 6cm 자라고 대학 들어오니까 5cm를 자라는데 그럼 얘가 죽은 거냐 망한 거냐 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러는 것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의 눈은 5천만 개가 있어도 네. 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노한 눈으로 보면 실체를 이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 뭐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 많은 얘기들을 이제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자면 바이든한테 답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도 금융위기 오고 경제위기 오고 망할 중국을 미국은 왜 대통령부터 온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이제 이 난리를 치냐는 그렇죠. 것이 거기 답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의 그런 이제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 최근 10년간 얘기했던 거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네. 중국이 정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는 돈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그 버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앨런 머스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라고 이제 대접받는 앨런 머스크는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곧 망할 위기의 나라, 미국이 대통령부터 이 중국에서 공장 빼고 네. 증설하지 말고 네. 거래 끊으라고 하는 거기에 네. 작년에 테슬라가 뭐 130만 대 자동차를 전기차를 팔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99만 대 그 전기차를 팔았어요. 그런데 네. 앨런 머스크는 샹하이에 1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그 다시 방문을 하는데 예. 요즘 이제 전기차가 되면 ESS 전기 저장 장치 예. 이걸 이제 뭐 최대 규모로 샹하이에 짓겠다는 것이죠. 내가 팩토리 짓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당대 최고의 경영의 고수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는 왜 그럴까?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답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돈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동물은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을 하는데 네. 그 최근 3년간 뭐 코로나 또 이제 중국의 위기론이 그렇게 넘쳐났지만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네. 그럼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20년, 21년, 22년, 23년 외국인 자금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금액이 줄었지, 줄든지 네. 늘었지, 마이너스는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작년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한 900억 위안 정도 들어왔는데, 예. 금년에 1, 2, 3월 달 누계로 이미 1,800억 위안이 들어왔어요. 예. 작년 연간에 두 배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드라마는 결국은 이제 기업하는 자금들 FDI죠. 네. 이게 실물에 투자하는 그린필드 투자를 보면 중국 경제가 위기고 정치 상황이 안 좋고 하면 FDI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사상 최대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돈이 보는 중국하고 정치가 보는 레토릭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네.
그 주먹이 부르면 돈은 좀 이제 마지못해 가죠. 예. 뭘 달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 돈이 부르면 돈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 보면 예. 미국이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어요. 예. 그래서 뭐 GM포드 다가 차를 못 만들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미국의 상무부가 반도체 회사들하고 자동차 회사들 다 소집을 했어요. 레이먼드 장관이. 예. 그때 우리 삼성도 그렇죠. 갔고 뭐 다 갔는데 예. 그때 다가 아주 떨떠름하게 갔어요. 예. 그 왜 부르냐? 그런데 예.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들 지금 반도체 재고 얼마나 있냐? 이거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주머니를 다 한번 털겠다고 뭐라. 얘기하는 바람에 아, 학을 띈 적이 하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이 부르는 회의에 기업들이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문제는 이번 4월 초인가요? 중국이 3년 만에 이 고위급 발전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의 행정부가 합니다. 네.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회의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을 인바이트를 했어요. 이재용 회장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회장도.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재용 회장도 갔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반도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 팔지 마라, 기술 팔지 마라.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모 이상, 일정한 기술 이상의 증설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냐 그러면 우리 이재용 회장도 갔지만 D램을 만드는 그 반도체 최대 수요자가 지금 애플이죠. 예. 애플의 팀쿡 회장이 갔고요. 예. 인텔의 회장도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칩이 바로 AP 칩인데 네. AP 칩을 만드는 세계 최대 기업이 퀄컴입니다. 네. 퀄컴의 회장도 갔어요. 네. 그러면 D램 만드는 회사, CPU 만드는 회사, AP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애플의 회장까지 왜 몰려갔냐. 미국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네. 거기 답은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시장이다. 네. 그래서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결국은 반도체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핸드폰이고 두 번째가 전기차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 가입자 수를 보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3억 2천 정도 되고 중국이 한 9억 7천 정도 돼요. 네. 이 3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장이 3배고 그래서 네. 우리는 삼성은 중국에서 핸드폰 사업을 거의 뺐지만 네. 인텔은 여전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게 위기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 인텔이 빠져야 될 건데 인텔은 안 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조 공장이 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 생산을 못 한다고 해서 인도로 간다고 그러는데 입으로만 인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6년 동안 만들어진 스마트폰의 생태계가 중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예. 인도로 공장을 옮기는 건 좋지만 옮기고 나서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껍데기를 만드는 거 이걸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 있으니 다시 중국에 사와가지고 인도까지 갖고 가면 수송비 때문에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 생태계 문제가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반도체 가장 수요가 큰 핸드폰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앞으로 아마 반도체 먹는 하마는 전기자동차죠. 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한 99만 대, 100만 대 겨우 사는데 예. 중국이 작년에 680만 대를 샀어요. 그렇죠. 미국의 거의 7배 되는 시장이 이게 여기서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말 듣고서 이 공장을 빼거나 거래를 끊어야 되느냐? 네. 거기에 기업인들은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보낸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보내 기준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이것이 이제 중진국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리스크에 처했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 포춘 500대 기업 그리고 돈이 모는 중국은 그것하고는 정반대 그림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팀쿡도 그렇고 뭐 에런 머스크도 그렇고 뭐 이재용 부회장 회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세상인데 왜 미국은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첫 번째는 이제 미중에서의 갈등은 예.
결국은 뭐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숲에 성글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돈하고 권력은요 어떤 경우에도 같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네. 미국 GDP의 73%가 올라왔고 네. 이것이 금년 같으면 이제 80%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최근 4년 동안에 누가 봐도 굉장히 과격한 액션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구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 GDP의 90%를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보면 동맹의 배반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퓨 리서치 같은 조사하는 거 보면 20개 나라에서 작년 금년에 반중 정서는 사상 최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80대진 어르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의 집단지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으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잡아뜨리는 것이 이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네. 손전병법에 그게 답이 나오죠. 그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네. 이 미국의 정가에서 네. 중국의 창업자 모택동 등서병 장세민 후진타오 시진핑 다섯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다 만나서 회담해보고 이 밥 먹어보고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네. 한 사람이 키신저 박사고 또 한 사람이 예. 바로 바이든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왜 시진핑한테 이게 당했냐 무역 전쟁에서 못 이겼나 그러면 트럼프는 시진핑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죠 뭐라. 수준을.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이 역대 다섯 명의 주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수죠. 네, 다섯 명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바이든한테 물어봐야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태통하고 등소평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 시진핑 패밀리의 느낌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천고일제라는 게 있어요. 네. 천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황제. 황제다. 이제 그렇게 격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의 현격한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맨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방망이 들고 가서 다 패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스파이더맨 그물을 쳐가지고 이걸 잡아먹는 그 전략을 썼는데 누가 고수냐 그러면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 너 까불면 죽는다. 네. 이유는 뭐냐면 너는 없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맹이다. 동맹입니다. 예. 그래서 너는 전 세계가 다 싫어하지 않냐. 그런데 예. 우리는 우방이 150개 나라가 있어. 이걸로 목 졸라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얼라이언스 전략이고 지금까지 그걸 잘 진행을 해왔지만 예. 그 동맹 전략에 아주 나쁜 놈이 한 세 놈 있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나쁜 놈은 독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독일은 나토 동맹에 뭐 미국을 빼면 유럽의 최맹주고 강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크라를 러시아가 공격하고 난 뒤에 나토가 결의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 도와주는 놈 다 죽여야 된다. 나쁜 놈이다. 그런데 네. 거기에 7월 30일인가 나토가 네. 중국에 대해서 네. 구조적인 도전이다. 스트럭처럴 이제 챌린지라고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네. 이 중국도 같이 봉쇄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이 10월 달에 이제 3기 연임을 하고 나서 예. 당서기로 예. 그러면 이제 뭐 축전도 보내고 축하 사절도 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서방 세계는 안 갔죠. 그런데 거기 일본으로 누가 갔냐 그러면 독일의 슐츠 총리가 갔습니다. 예. 근데 슐츠 총리가 가가지고 자기 혼자 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독일 기업들,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바스프부터 네. 이 11개 기업의 CEO들을 다 대동하고 갔어요. 예. 거기서 경쟁력 하자. 재미난 것은 그때 보면 슐츠 총리가 방한을 했는데 독일하고 중국은 구체적으로 뭘 나누는지는 코멘트가 없어요. 그런데 네. 그때 재미난 얘기가 이게 프랑스의 에어버스를 이 270대인가 사준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아니 독일하고 프랑스 에어버스가 무슨 관계 둘이서 서로 싸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수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라이벌은 결국은 프랑스하고 뭐 영국은 맛이 갔으니까 예. 둘인데 예. 이 에어버스를 갖고 프랑스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작년 10월 이후로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독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동맹에서 중요한 유럽의 동맹이지만 딴짓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왜 나쁜 놈이냐면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는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돈이라는 게 에너지인데 천연가스하고 예. 석유인데 예. 독일은 천연가스의 40%를 독일에서 의존하기 러시아에 의존하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는 거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다음에 두 번째 나쁜 놈은 인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도는 그 미국의 쿼드 동맹의 이 그렇죠. 서쪽 축인데 예.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인도 보고 쿼드 동맹 멤버로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도가 한마디로 딱 잘랐죠. 미국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100%라는 석유를 러시아가 반값에 계속 공급하는 거죠. 네. 인도가 이게 미국 동맹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되고 있고 결국은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또 중국을 갔어요. 네. 근데 마크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의 넘버 2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분이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중국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동맹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예. 경쟁력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중국이 예. 에어버스를 160대를 한 방에 또 주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동맹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남는 거 하나가 지금 이제 중동인데 네. 미국의 그 사이에 최대 동맹은 사실은 네. 사우디였죠. 예. 근데 사우디가 지난번에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미국이 사우디 보고서 증산 좀 해라. 네. 그랬더니 빈살만이 택도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칼에 잘랐고 그래서 급해진 바이든이 직접 날아갔단 말이에요. 네. 날아갔을 때 보면 거의 이제 홀대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바이든의 제의를 완전히 거절을 했고 근데 웃기는 건 시진핑이 이제 상기 연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지로 사우디를 골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진핑이 사우디를 갔을 때 바이든하고는 정반대로 공중에서부터 전투기로 에스코트를 해서 공항에 내려서 레드카펫 서비스를 풀로 하고 예.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번에 중국 또 우리 석유 사가는 거 달러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 최고로 원하는 거죠. 바로 이것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동맹의 넘버 2가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양의 최대 맹주인 인도가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최대 맹주인 사우디가 미국과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냥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GDP의 73% 수준인 선에서도 이런데 네. 만약에 중국이 굿자를 보이게 되면 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얘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중국하고 손을 잡는 이 현상이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숫자를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 중국을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변화를 잠깐 보면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인당 소득 12,000달러에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지만 14억에 이제 가능한 사람 네. 그걸 좀 낮게 얘기하면 거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아까 이제 GDP에서도 물어보셨듯이 통계적으로 보면 미디안값, 평균값하고 중간값이 똑같죠. 네. 그래서 12,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4억을 줄 세웠을 때 7억 등하는 사람의 소득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면 상위 5천만 1억 등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다 그러는데 이것에 관한 아주 간단한 답은요. 중국이 돈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의 답은 그 전 세계 돈 많으신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타시는 차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벤츠 S 클래스를 전 세계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네. 벤츠 S클래스의 36.5%인가를 중국이 사고요. 네. 미국이 십몇 퍼센트를 사고 정작 벤츠의 고향인 독일 사람들이 한 10% 삽니다. 네. 4등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결국은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의 거의 3분의 1을 사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고 코로나 전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 명품의 35%를 중국이 사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감안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중국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교수님도 그 점심 때 어제 점심 때 아마 중국인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는 중국인 그러면 맨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우리 한국 동포 예. 그 조선족 아주머니들을 이제 예.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공장에서 일용 작급 이제 일하는 잡이라는 이제 중국인을 중국인을 생각하는데 중국의 14억의 인구의 랭킹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은 7억 등 위에 있다기보다는 7억 등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중국인은 바로 예. 이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중국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구매력이나 시장이나 돈을 어디에 쓰냐 하는 것은 네. 차를 보면 된다, 차를. 네. 그래서 우리도 요즘 뭐 그 서울 시내 뭐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차 열 대 지나가면은 우리는 한 세 대 뭐 그것도 이제 벤츠도 S클래스가 아닌 E클래스나 C클래스 뭐 BMW도 예. O시리즈 이 다 예. 포함해서 한 세 대 많이 지나가면 네 대 정도 지나가는데 예. 아마 기회 되시면 이제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션첸 같은 중국의 대도시를 가보면 택시 빼고 예. 차 10대 지나가면 6대, 7대가 BMW, 벤츠, 아우디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중국의 구매력이 어떤 정도라는 거를 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결국은 뭐 그런 거죠. Seeing is believing. 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안 가봤기 때문에 아까 예. 지인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럼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들의 네.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자긍심이라는 예. 게 뭐냐면 예. 세계 1등하는 나라인 미국과 전쟁을 벌써 이게 2018년 후에 4년 반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지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국이 그 코비드-19을 발병을 시키고 방역을 잘못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이 코비드-19이 중국한테 준 엄청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6개를 봉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 GDP가 왜 3%로 떨어졌냐 그러는데 예. 그리고 한국의 뭐 유튜브 방송 뭐 굉장히 많이 해준 중국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를 봐라. 저 60% 70% 떨어졌고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저거 망했고 중국은 큰일 났다. 이 얘기가 뭐 넘쳐났는데 그렇죠. 멀쩡해요. 예. 이유는 그걸 이제 좀 감정 섞이지 않은 팩트로 보게 되면 4, 5, 6월 달 상해가 오미크론 감염되는 바람에 석 달을 봉쇄를 했어요. 네. 거의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10월 달에 북경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10, 11, 12월 석 달 동안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럼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을 봉쇄해서 자기 아파트 밖으로 못 나가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영등포에 살다가 인천에 연수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간 지역에서 내가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내 핸드폰에 빨간색이 뜨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게 벌어졌기 때문에 6개월을 아무것도 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GDP가 3%라고 하면 이걸 네. 풀면 어떻게 되냐? 6%가 되는 거죠. 그렇죠. 6% 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그런 이제 모빌리티 상황에서 뭐가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였다는 거죠. 네. 인구 1,000만 이상 그리고 그렇겠네요. 동네 밖으로도 못 나가고 다른 지역도 이동 못 하는데 그 생활을 다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미났던 것은 그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중국에서 아파트에서 합창 대회를 하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 앱으로 예.
이 다 같이 그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예. 예를 들면 요즘 뭐 그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에서 나오는 뭐 손태진의 무슨 예, 예. 뭐 가라지 뭐 이러는 그 노래를 다 같이 핸드폰 보면서 온라인으로 합창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쌓인 거예요. 네. 그럼 이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3년 동안 그리고 중국이 인구 천만 되는 도시를 6개를 봉쇄를 했지만 거기서 굶어 죽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그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게 전부 정부의 데이터로 축적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완벽한 전쟁 준비를 코로나 때문에 해본 뭐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인구 이동하고 먹는 것의 문제 로지스틱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실전 경험을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IP를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별거 생각이 없지만 제가 보던 중국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방 세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입구에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보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뭐 자유로운 왕래가 되는 아마 2분기 이후에 가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쇼킹한 사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중국은 요즘 뭐 코로나 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전시회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같이 보내라. 그리고 킨텍스에서 예를 들면 모토쇼를 한다고 하면 입장권을 사려고 하면 거기에 자기 무슨 이제 카드 번호 넣고 입장권을 사는 거 플러스해서 사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거기다 왜 사진을 왜 보내냐? 그런데 이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가서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입장과 맞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중국 그게 없어요. 안면 인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줄을 쫙 서 있는데 줄을 서 있으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을 때 사람 얼굴이 다닥닥 찍히듯이. 안면 인식을 해서 이미 등록된 사진과 매칭이 되면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안 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 1, 2, 3등 하는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코로나 3년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실전에다 다 쓰여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부의 변화 이런 건 말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인의 의식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활용도가 이 가둬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게 업그레이드 돼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이제 그런 나라.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에 선 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을 경험해 본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전병수 사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뭐 절반 이해한다 하면은 좀 뭐 과장된 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중국을 저도 최근에 가보지는 못해서 근데 다녀오신 분 말씀이 그러세요. 방금 4차 산업 말씀을 하셔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디디라고 하는 그 택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무인 택시 또 무인 드론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공항에 배치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제 중국을 가실 건데요. 사실 중국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전부 QR코드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저 사람은 외계에서 왔나 하는 식으로 쳐다본대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지 않고 전부 QR코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는 미국이 예상치 못한 상당히 빠른 임상 속도 또 임상 속도에 따른 규모에 따른 빅데이터의 축적 이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그 국제 표준화와 기술 발전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테이크오버 하겠다. 하늘에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치면 밝을 명자인데 각각이 네가 누가 다리고 누가 해야 뭐 이런 싸움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심심치 않게 CSIS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만 뭐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대만 침공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경제적인 이슈를 자꾸 경제 외적인 이슈로 관심을 돌리면서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가나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원하는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